누구라도 한번 맛보면 흠뻑 빠져들게 되는 마성의 요리. 정갈하고 깔끔한 손맛으로 어떤 요리든 뚝딱 만들어내는 실력파 요리연구가 오은경. 가을에는 특히 뿌리 채소들이 아주 풍성할 때입니다. 더덕이나 도라지, 우엉, 연근, 마, 단호박과 같은 채소들이 아주 신선하고 영양이 가득한 때인데요. 이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국이라든가 찌개, 볶음, 일품 요리 등 다양한 음식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리 초보를 달인으로 만들어준다. 흔한 재료로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주는 오은경표 특별 레시피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고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아, 요리에는 정성이 들어가야 밥상이 완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오늘은요. 정말 요리의 맛도 두 배, 정성도 두 배, 행복감도 두 배로 드리는 요리를 여러분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은경 선생님. 네. 자, 오늘은 어떤 요리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오늘은 손님 초대로 요리로도 손색이 없는 네. 닭고기 감자탕과 북어채 장아찌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님들 오셨을 때 네. 이거 딱 내놓으면 아주 또 기분이 좋아지겠네요. 네, 곧 주말이 다가오잖아요. 네. 자, 닭고기 감자탕과 북어채 장아찌입니다. 재료부터 보시죠. 닭고기와 감자를 넣고 푹 끓였다. 쫄깃함과 얼큰한 맛이 일품. 군침이 절로 도는 닭고기 감자탕과 짭조름한 북어채에 매콤 칼칼한 양념을 섞어 입맛을 유혹하는 북어채 장아찌. 재료 살펴볼까요? 닭고기 감자탕 재료는 닭고기, 맛술, 후춧가루, 감자, 홍고추, 대파, 깻잎, 물, 에느타리 버섯, 고춧가루, 고추장, 국간장,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북어채 장아찌 재료는 북어채, 풋고추, 통깨, 고추장, 고춧가루, 참치액젓, 양파즙, 올리고당,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참기름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닭고기 감자탕과 북어채 장아찌. 재료 준비 끝! 자, 그럼 닭고기 감자탕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닭고기가 있어야겠죠. 네. 네. 손질을 먼저 하셔야죠. 네. 자, 네. 어떻게 손질해야 됩니까, 선생님? 네. 알려주세요. 네. 닭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기름 덩어리가 좀 많은 편이라서. 네. 네. 기름을 좀, 기름 덩어리는 잘라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다리처럼 살집이 두툼한 거는 잘 익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네. 칼집을 군데군데 넣어줄게요. 아, 자, 요런 부분들은 네. 지금 기름이 덩어리져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네. 요런 부분들은 다 조금 제거를 하세요. 네. 그래야 국물 요리를 할 때 기름이 네. 좀 뜨는 거를 막을 수가 있죠. 아, 그렇습니다. 닭고기는. 네. 그 생각보다 기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살 사이사이에 네. 기름들이 좀 약간 숨어 있어요. 네. 다리에는 이렇게 칼집을 넣어줄게요. 네. 그래야 뼈 국물도 잘 우러날 수 있고요. 네. 또 잘 익을 수도 있고요. 네. 너무 큰 거는 조금 먹기 좋게 이렇게 네. 잘라주고요. 네. 요거요, 닭고기 감자탕 이런 거 진짜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끓여놨는데 네. 뼈가 있는 부분은 좀 잘 안 익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기껏 이제 탁 네. 마음먹고 손님상으로 착 내놨는데 이게 네. 뭐 조금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 노고가 방감되는 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 손질됐고요. 손질해놓고 네. 아무래도 이제 기름을 빼주기 위해서 네. 한번 끓는 물에다가 데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데칠게요. 자. 끓는 물에다가 아 이렇게 기름을 한 번 더 빼주는 네, 한번 빼줄게요. 네. 오늘은 뭐 찜 요리가 아니라 네. 국물을 드시는 탕 요리이기 때문에 네, 기름을 좀 빼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네. 한 번만 딱 끓으면 건질게요. 네. 접시를 하나 아 그렇게 오래 하지 않고요. 네, 오래 하지 않아요. 네. 겉에 있는 기름들만 빼줄게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또 한번 끓여서 건지면 잡냄새, 네. 누린내 이런 것들도 많이 빠져요. 그렇죠. 닭고기는 그 모두가 좋아하는 육고기이기도 하지만
또 잡냄새를 잘 잡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 이렇게 국물 요리를 낼 때는 네. 네, 국물을 드시는 요리를 할 때는 네. 좀 누린내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기름기 제거도 물론 네, 네. 해주셔야 되고요. 네네. 이거 한 번만 끓으면은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르르 끓이면서 네. 오, 닭, 네, 기름기름들 네. 네. 깨줄게요. 아 겉이 이제 살 살짝 익었어요. 살짝 익었어요. 네. 물을 살짝, 네. 자, 이렇게 해서 국물을 끓이시면 훨씬 더 개운하죠? 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살짝 데쳐냈고요. 네, 데쳐냈고요. 자, 그래도 뭔가가 조금 부족해요. 네. 맛술을 넣어서 네. 조금 그 술의 향기도 나게 하면서 아. 네, 잡냄새 없애주기 위해서 후춧가루도 약간 넣었어요. 네네네. 오늘은 이제 탕으로 국물을 먹는 요리라서 제가 이렇게 그렇죠. 밑 양념을 하는 거예요. 생강즙을 뭐 넣으셔도 좋겠어요. 이때 네. 맛술 대신에. 이렇게 해서 잡냄새를 좀 네. 잡아줬습니다. 됐습니다. 살짝 놔두고요. 네. 네. 우선 저희는 또 여기 양념이 또 들어가잖아요, 선생님. 네. 네. 양념을 만들기 전에 이거 먼저 일단 끓일게요. 아, 이걸 네. 끓여놓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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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 4컵 정도 물 끓이고 있고요. 네. 데쳐낸 거에다가. 물이 끓을 때 넣으시는 게 좋아요. 아, 찬물에서 네, 찬물에 넣으시면 네. 닭고기 누린내가 더 많이 나요. 네. 네, 그래서 항상 탕을 끓이실 때도 네. 요거 닭 먼저 넣어서 한 20분 정도 네. 끓여서 속 안에 그 맛있는 그 닭 육수 맛을 다 빼야 네. 되겠죠? 아, 20분 정도 끓일게요. 이렇게 이 상태로 해서. 네. 자, 그리고 이제 양념을 만들게요. 네네네. 네. 양념도 만들고 네. 또 채소도 또 손질해서 썰어야 네. 하고요. 자, 양념이 또 뭐뭐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네. 자, 기본은 이제 고춧가루예요. 네. 얼마 전에 그 제 친구가 네. 그 여름철에 그 닭볶음탕을 먹었다가 참 맛이 없어서 실망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 이후로 닭볶음탕이라든가 뭐 이런 걸 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조그마한 그런 차이가 맛을 확 다르게 하거든요. 네. 네, 다진 마늘이고요. 네. 간장, 국간장이 들어갔고요. 간장. 국물 요리니까 네. 국간장 쓰시는 게 좋고요. 닭 요리니까 또 생강까지 넣어주세요. 넣어서 또 요것도 양념, 매운 네. 양념 하나 만들어요. 아, 매콤칼칼하게 네. 이렇게. 사실 요런 양념은요. 네. 양념 다 되기는 바로 하는 것보다는 요거 한 하루 이틀 정도 미리 요 양념을 만들어서 냉장고에서 숙성을 했다가 하면은요. 양념이 훨씬 더 숙성이 돼서 맛있어요. 아, 더 맛있게 드실 네. 수 있는 방법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요 분량을 좀 넉넉하게 만들어서 네. 두 번, 세 번 쓰실 분량을 만들어 두셔도 된다는 거죠. 네. 네. 자, 양념 만들었고요. 양념 준비가 됐습니다. 네. 채소들 한번 채소들 네. 썰어 볼게요. 네. 감자. 네, 감자를 오늘 푸짐하게 넣고 감자탕을 할 건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일품 요리다 보니까 네. 탕이다 보니까 감자를 너무 얇지 않게 썰어주세요. 그렇죠. 감자가 감자가 또 이게... 얇으면 네. 잘 으스러지죠. 그리고 또 좀 보여야 이게 좀 감자탕이구나 네. 싶죠. 맞아요. 안 보이는데 감자탕 그러면 또 이거는 좀 서운하죠. 닭고기하고 감자는 어떤 감자의 그 포근포근한 맛이 잘 어울리죠. 네. 네. 자, 감자 네, 담아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느타리 버섯이죠. 네. 네, 느타리 버섯은 요거는 버릴 게 없어요. 느타리 버섯을 다 쓰시는 거예요. 네. 다 쓰시는데 이렇게 좀 결대로 찢어주세요. 손으로 그냥 뜯어서. 네, 손으로 그냥 찢어주세요. 네. 그래서 굵은 것만 가늘게 굵은 것만 가늘게 찢어주세요. 네. 써서 준비하겠습니다. 이 닭볶음탕, 네. 닭 감자탕 같은 경우는 닭도 닭이지만 국물이라든가 같이 곁들임 이런 채소들을 먹는 재미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항상 고기 요리를 드실 때는 네, 고기에는 꼭 좀 콜레스테롤이 좀 많은 편이죠. 네. 그래서 꼭 채소들을 넉넉하게 같이 드셔야 콜레스테롤의 그 콜레스테롤이 씻겨 나가기도 하고요. 네. 또 영양적으로도 또 궁합이 잘 맞겠죠. 그렇습니다. 자, 깻잎은요, 꼭 큼직큼직하게 네. 썰고요. 자, 파는 어슷어슷하게. 네. 자, 이렇게 썰어서. 네. 그리고 빨간 홍고추. 네. 칼칼하고 시원한 맛을 내주는 홍고추. 네네. 홍고추도 어슷하게. 그 고추가 들어가면은 칼칼한 맛만 생각하시는데 시원한 맛까지 시원한 맛이 나죠. 예. 네. 그러면서도 좀 깔끔해요. 네. 국물 맛이 훨씬 더 그 잡맛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다 써.
썰었어요. 아, 네. 깻잎도 썰었고요. 네. 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재료들도 준비가 됐고요. 양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네. 자, 양념을 먼저 한번 좀 넣어볼까요? 닭고기가, 그죠? 네. 네. 정도 익었어야 돼요. 익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요, 확실히 아까 첫 번에 우리가 이거를 기름기를 빼고 데쳐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불순물들이 없죠. 국물이 맑죠. 네네. 네, 데치지 않고 그냥 끓이게 되면 여기에 거품들이 많이 떠올라요. 네. 그때는 좀 많이 걷어주시는 게 더 깔끔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국물이, 네, 국물이 끓을 때 양념을 풀어주시면은 양념이 잘 풀어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살 네. 녹여주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여기다가 네. 국물을 넣어서 이렇게 네. 개어서 넣으시면요. 아, 남은 양념까지. 네, 덩어리 지지 않게 네. 잘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넣어주겠습니다. 네. 고추장만으로 끓이시는 거는 텁텁한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고춧가루하고 함께 섞어서 하시는 게 훨씬 맛있고요. 좀 심심한 느낌도 있고요. 고추장만 네. 넣으면. 자, 그럼 이 상태로 네. 조금 끓여놓나요? 네. 근데 감자도 좀 익어야 돼요. 감자도? 감자는 또 충분히 익어야 맛있으니까. 아, 네, 감자를 넣을게요. 네.